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이 공교육 멈춤의 날, 그러니까 서희초 교사의 49제에 맞춰서 전국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추모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지시했네요, 원장님. 네, 좀 가슴이 아프네요. 벌써 49제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 서희초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이후에 최근에 며칠 동안 또 세 분의 선생님들이 유명을 달리하시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뭐 행사 때문에 교사들은 병가나 연가를 내고 가고 네. 또 일부 학교들은 자율적으로 뭐 그 저 재량휴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선생님들께서 처하신 현실, 처지, 분노 이런 부분들은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도 다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평일 공교육을 멈춘다는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오늘 뭐 하루가 다 가고 있어서 다시 논평을 하기도 그렇지만 네. 어제 사실은 여의도에서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셨던 수준 높은 집회 문화가 있었잖아요. 뭐 정치인을 배제한다든가 그다음에 쓰레기를 말끔하게 치워가지고 시민 불편이나 뭐 그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저도 그렇고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런 수준 높은 집회와 시위 문화를 앞으로도 잘 지켜가면서 공교육과 함께 병행해서 해나가신다면 국민들께서 더 크게 응원하고 성원하지 않겠나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윤재관 회장님.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을 못하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건 49제가 지났습니다만은 지금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이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정부는 그러한 상황에서 입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교사들의 당연한 이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만 하고 있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기다려달라, 그리고 집회에는 참가하지 마라, 겁박을 주는 이 두 가지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 서희초 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가 왜 실종되면 문제가 되는지를 비교하는 걸 뭘 생각해봤냐면요. 2018년도 연말에 있었던 김용균법 기억하십니까?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김용균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입법을 하자 이렇게 다들 합의를 해가지고 네. 입법을 이루었는데요. 그게 사건 발생 16일 만에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정치가 살아있으면 소유권 외환까지라도 제대로 고치기 위한 정치의 역할을 정확하게 할 텐데 지금은 정치가 완전히 사라지고 정부 여당이 야당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49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법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김용균, 지금 2023년도에 서희초 사건 이 두 가지만 비교해 보더라도 지금의 국정운영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네.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권이 극한 대치 상황입니다만 꼭 필요한 입법들은 좀 진행되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교권 강화 사법이 지금 뭐 책상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이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야 간에 쟁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교권 침해를 한 학생들의 행적을 학생 생활 기록부에 기록하는 남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반대를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안타깝고요. 지금의 교육 현실이 전교조라든가 전임 정부 탓하긴 싫습니다만은 그분들의 역할이 원인 제공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예전의 가치에 매몰되지 말고 이번에는 좀 전향적으로 해서 말이죠. 선생님들의 답답함을 교권 강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좀 민주당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또 전교조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두 번이 아니어서 이제 새롭지도 않고 무슨 논평하고 싶을 정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더니 김용균법 통과시켰을 때도 여소야대 상황이었습니다.
여당이 소수였고요. 야당이 다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열심히 설득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므로써 여야 간의 합의도 이끌어내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사안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일부 진전을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냈거든요. 역시 지금도 정부 여당의 책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꾸 자기 일을 자기가 제대로 못 처리하니까 자꾸 남의 탓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49제가 지났으면 교사들도 많이 기다린 겁니다. 그렇게 빨리 응답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자세의 전환이 촉구됩니다. 네, 원장님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교권 강화 4대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교육부가 오늘 집회에 대해서 참석하는 교수들의 교사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징계할 수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점을 지목해서 이 부분을 강하게 좀 비판을 했는데 부의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으름장을 놓을 때 놔야죠. 지금 기다릴 만큼 기다렸던 교사들에게 이렇게 재갈물리시기로 으름장을 계속 놓으면 어떤 국민이 그것을 납득을 하겠습니까? 합리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고요. 교권 회복 방안이 발표됐지만 너무나 부실해서 교사들이 그 전혀 그것을 교권 회복 방안으로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도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야당도 전혀 설득할 마음도 없고 야당 탓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자세의 전환이 그래서 더욱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조총련 참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관련해서 속보가 좀 들어와 있으니까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조총련은 대법원이 반국가 단체로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이다. 국회의원이 반국가 단체 행사에 참석한 것은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서는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다. 이런 입장이 지금 들어와 있네요. 일단 무소속 윤미향 의원 문제와 관련해서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도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놓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최근에 있었던 친북단체 행사 참석과 관련된 지적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이 나왔네요. 먼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친북단체로 꼽히는 조총련 그러니까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이것을 놓고 윤 의원은 일본 시민사회단체와 동포단체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주도한 추도식이었고 조총련은 주최 측 단체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친북단체인 조총련 행사에 참석했다 이런 점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장님 이 행사 참석 부분부터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아니 조총련이 어떤 단체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본인은 뭐 행사 주체가 조총련인지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같은 날 민단에서도 했는데 왜 안 갔냐 그랬더니 민단에서 뭐 초청을 안 해줘서 못 갔다. 둘 다 거짓말로 지금 판명된 거 아닙니까? 조총련은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법원이 반국가 단체로 규정을 하고 명시를 한 단체고요. 며칠 전에 제가 언론에 보니까 우리 측 민단 단장 이수원 단장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던데 조총련 간부는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온 확신범이자 김정은의 혁명투사다. 그런 조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국민의 세비를 받는 사람이 외교부의 요청을 해서 외교부의 어전적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조총련 행사에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도 자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색깔론으로 갈라치기 하는 거다. 아니 자기가 특정 색깔을 있는 대로 다 뒤집어서서 백일화에 드러내놓고 왜 그걸 문제 삼고 비판하는 사람을 거꾸로 갈라치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요. 윤미향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낸 사건이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과 수준이 아니라 제명 수준, 즉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자격이 없는 분이다. 네. 그렇게 짚겠습니다. 제명을 해야 될, 의원직에서 제명을 해야 될 수준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986년도에 반공이 국시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전직 야당 의원을 탄압했던 우리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 윤미향 의원 건과 관련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자꾸 민주당과 결부시켜서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의 모양새가 윤미향 의원이 평시 같은 상황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번졌겠습니까? 지금 이념 논쟁을 하고 있는데 딱 걸렸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키우고 있으신데요. 이것을 키울 그런 시간에 사실은 민생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희초 교사에 관련된 4대 입법의 통과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그런 정치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옳다는 말씀이세요? 잘했다는 얘기세요? 그렇게 비꼬아서 비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원칙대로 그리고 그 부분대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더 확대 해석할 이유는 없고요.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국회에서 윤리 제소하시면 윤리대로 윤리에서 처리하면 될 문제이고요. 더 확대하거나 그렇게 하실 거 봐야 진짜 해야 될 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부의장님 누가 이거를 확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팩트 체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자제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 비서관 회의에서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 정치 진영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국회의원이 반국가 단체 행사에 참석한 것은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실에서 상당하게 명확하게 윤미향 의원을 지적해서 이렇게 비판한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얘기한듯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만큼 중요한 문제다라고 저도 인정합니다만은 국민들께서 이미 판단하실 수 있는 많은 사항들을 자꾸 관련 없는 어떤 당과 결부시키고 그리고 더욱더 확대 해석시키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시끄럽게 할 만큼의 우리나라의 국력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헌법 정신과 우리나라의 기본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를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이고요. 자유시장경제 이 부분을 헌법의 조문으로 명시를 해놓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이라든가 생명권을 중대하게 폄훼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분들까지 관용할 수는 없는 거죠. 작은 데서 이렇게 구멍이 나서 크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물론 지목해서 하신 거고 당연한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반론권 차원에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지금 민병 의원권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념 논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여권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오염수 문제라든가 양평 고속도로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처갓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대통령의 입장은 들어보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은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윤미향 의원권도 관련돼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면요.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건들도 매우 중요한 국정 현안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얘기하시고 즉각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대통령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득하신 적이 있나요? 그걸 함께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자꾸 저를 가지고 이제 이념적으로 모시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누구도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원칙의 선상에서 말씀을 안 하신 적이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 문제하고 딴 문제를 섞지 마세요.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규명하고 가면 되고 딴 문제는 딴 문제대로 지금 말씀하셨으면 이슈화시켜서 가면 되는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정치 현안 그리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나 대통령이 당사자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것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신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채와 정체성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정치권 반응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미향 의원을 일제히 비판하면서 윤리특위에 윤미향 의원을 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아무래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전직 소속이 더불어민주당이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윤미향 의원 징계하는 데 같이 좀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주당에서는 뭐 입장은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어떤 윤리특위 죄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윤미향 의원을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 논의는 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 먼저 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계속 압박을 하는 모양새인데요. 과거에 소속돼 있다는 의원의 개별 행동과 관련돼서 모든 것을 다 민주당 당 차원에서 그것을 해명하고 그것에 관한 얘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더 이상의 논평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민주당하고 결부시켜서 모든 것들을 이념 논쟁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그걸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정치가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죠. 네, 원장님. 아니 뭐 무소속 의원이니까요. 윤미향 의원이 민주당하고 뭐 기어코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자초하고 있잖아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코인 의혹으로 김남국 의원 윤리 윤리특위심사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냈는데 윤리특위 소위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이 다 그것을 부결시켰잖아요. 그럼 그거는 왜 무소속인데 감사하고 돕니까? 그것 때문에 그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민주당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이 제소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소속 의원 3분 윤리특위 소위의 3분이 또 유야무야시켜서 회피 면피시킬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자초한 것은 다른 데가 아니라 민주당 자신이라는 걸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단식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지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추미애 전 장관의 격려가 있었고 당 의원들도 동조 단식에 속속 들어가는 모습인데 사실 그동안 민주당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또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의 갈등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좀 단합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 워크샵의 상황에서도 뭐 확인되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역사적인 퇴행을 맡고 있는 지금 국정운영의 난맥상에 관련돼서 야당이 제1야당으로서 정말 단합해서 싸워야 될 때 다라고 하는 거당적인 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거당적인 이 같은 생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서 좀 더 공고화되고 네. 강화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지금 민주당은 지도부가 친명계 일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딸들을 비롯한 핵심 강성 지지층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국회의 단식 현장은 그야말로 자화자찬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슨 잔치집 분위기 같아요. 뭐 유튜브 돌리고 사진 찍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단식을 왜 하는지 사실 이게 수긍이 잘 안 갑니다. 이게 이제 국민들에 대한 호소력이라든가 확장성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효과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을 단결시키는 데는 아마 일정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보니까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 단식이 그야말로 정치쇼 아니냐 이런 맹비난을 좀 쏟아내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단식 31일 날 단식 들어갈 때 이재명 대표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분으로 네 가지를 꼽았어요.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그다음에 전면 개각 등 국정 쇄신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는 민생 말씀하시는데 정작 민생을 처리해야 될 정기국회를 무력화시키는 행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 단식을 하는 바람에 민생 이슈, 정책 이슈가 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민주주의 해소 말씀하셨는데 의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금 누가 훼손하고 있는지 단식 그 자체가 그걸 훼손하는 과정이 아닌지 좀 성찰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지금이라도 저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염수 방류하기 전까지 그 긴 세월을 놔두고 방류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지금 단식을 하는 명분이나 모양은 이게 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개각 뭐 등등을 말씀하셨어요. 야당 대표가
현 정부의 개각이나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단식의 요건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끼 맞춘 거거든요. 이리 보던 저리 보던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 부분, 자기에게 쪼여오는 사법 처리 수순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용 단식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1년 내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방탄이다 계속했는데 그게 정말로 국민들에게 수용성이 있었으면 지금의 정당 지지율이 나왔겠느냐. 민주당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 정도 됐을 것이냐. 한번 자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년 반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가장 약체 정부고 가장 약한 여당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모직 남탓만 계속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만 계속 얘기하다가 정작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방기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 낮은 지지율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지지율 발표도 또 있었는데요. 이 오늘 지지율에서도 지지율이 오르는 게 아니고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논쟁과 관련돼서 아무런 실익도 없는 홍범도 장군 흉상의 이전 문제를 거론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무한한 지금 비판을 받고 계시거든요. 정말 해야 될 일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지지율이 나오겠습니까? 민생 서로 간에 민생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과 서로 간의 경쟁이 필요한데 지금 그렇게 할 집권 여당의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성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고요. 지지율이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에 답을 주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단식 오늘 닷새째로 접어들었는데 뭐 섣불리 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지금 단식 앞으로 시나리오를 놓고서도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돼서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로 결부가 돼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지금 이번 주는 이제 대정부 질문이 있기 네. 때문에 국회 본회의 있을 때는 출석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통보를 이미 했고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정도에 검찰에 출석하는 그런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단식이 이미 한 10일 정도가 네. 진행된 상태에서 검찰에 출석하고 그리고 영장이 청구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하자 이런 얘기를 구속영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런 얘기가 되고 네. 있을 텐데요.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죠. 얼마나 무리한 영장 청구가 될 건지 국민들이 또 판단하실 문제이고 그것은 지금 정해져 있는 그리고 서로 협의하고 있는 내용대로 소환하고 그에 대한 영장 청구는 그 다음에 법리에서 정확하게 판단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좀 향후 시나리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아니 뭐 31일 날 단식 선언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은 무슨 4일 날 뭐 가겠다 말겠다 가면 2시간만 조사받겠다 이게 무슨 검찰이 백화점도 아니고 대형마트도 아니고 쇼핑하는 겁니까? 이게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1일 날 단식하고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다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면 대략 2주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단식 2주인 사람이 검찰에 가서 뭐 장시간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거의 협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9월 15일 날 대장동 사건 첫 공판이 잡혀 있었어요. 그거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참여해야 되는 재판입니다. 그 재판도 지금 유야무야 돼버렸잖아요. 공판 기일 잡아놓고 그때 가서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 보고 재판을 할지 말지 보겠다는 게 지금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시간 딱 맞춰서 지금 단식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검찰에 안 나갈 수도 없고 자기 해놓은 말은 있고 불체포 특검 포기하겠다 어쩌게 해놓은 말은 있고 안 나갈 수 없고 그다음 대장동 재판 본 재판에 안 나갈 수는 없고 결국은 딱 맞춰서 그것도 보름 정도 딱 맞춰서 단식 들어간 겁니다. 네. 사법 방해, 재판 지연 제가 볼 때는 이 무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방탄이냐 아니냐 갖고 말씀하시던데 이게 방탄인지 아닌지는 민주당 분들도 제가 볼 땐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당 분들이 자기 대표를 두고서 그걸 방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뭐냐면 시나리오를 보면 11월 15일에서 15일 사이에 출두를 못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 단식 끝나고 회복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하면은 결국 9월 말 10월로 또 넘어갑니다. 지금 9월에 본회의가 21일하고 25일 잡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이 뭐 17, 18일 앞에 제출이 된다면은, 아니 청구가 된다면은 21일 날 보고하고 25일 날 뭐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면 되지만 단식 일정이 늦춰져 갖고 체력 회복 시기까지 계산하면은 9월 안에는 제가 볼 때 체포 그 구속영장 청구가 어려울 거다. 그럼 뒤로 넘어가면 단식 효과도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요. 상황은 지금부터 한 달 전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 저는 이리 봅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닷새째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지난 주말에는 런던 협약 당사국들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오늘은 또 한중일 전문가들과 국제 공동 회의를 개최합니다. 모두 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세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외교 자해 행위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오염수 방류에 단식 중에도 총력을 다하는 배경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외교 자해 행위다 얘기하면 지금 오염수 투기에 관련돼 있는 국민들, 오염수 투기와 관련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국민들이 전부 다 자해 행위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결국 지금 여당은 대통령이 말한 대로 국민과 싸우라라고 오더를 내리니까 지금 국민과 싸우겠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국민들의 요구사항이었던 것은 이런 거 아닙니까? 오염수 문제와 관련돼서 제발 일본 편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편에서 서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을 좀 해다오. 왜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일본 편만 들으냐? 왜 친일 본색을 계속 드러내느냐?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냐라는 얘기 아닙니까?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대표가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당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 야당으로서라도 국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행위 계속해야죠. 그게 국익을 지키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외교 자해행위라고 또 폄훼하시죠. 본인들이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모든 많은 국민들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오염수 문제에 관련돼서 불안에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그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를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아니, 뭐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모 상원 의원이 얘기했던 거요. 정치는 국경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민들께서 불안해하는 거 하고요. 야당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건 다른 겁니다. 국민들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행보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민주당 그런 식으로 이걸 자꾸 이제 두둔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야당이 민주당도 여당 해봤잖아요. 안 해봤습니까? 해봤지 않습니까? 더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알면서 어짝 놓는 겁니다. 야당이 독자적인 행보를 하면 결국 국익에 반하는 결론으로 귀결이 된다. 저는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나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말고는 달리 쓸 정치적 카드가 없는 모양입니다.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카드로서 주야장창 이거에 매달리고 있다 보니까 계속 무리한 수순으로 나가는 거예요. 런던 협약도 그렇습니다. 런던에 있는 국제해사기구에 제소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원전과 원자력에 관련해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관에서 내놓은 과학적 수치를 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사무국에서 이걸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있다고 나오겠습니까? 정치적 행위하는 거 아닙니까?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주말에 대구에서 열린 치맥 페스티벌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에 가서 결혼다면 가장 나쁜 분을 골라서 붙겠다. 이준석 전 대표 계속해서 노원병에서 오랫동안 좀 공을 들여왔는데 대구에서 가서 결혼다면 가장 나쁜 분을 골라서 붙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대구에서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인 건지 그리고 또 가장 나쁜 분이다. 이건 또 어떤 얘기인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뭐 그것을 그 문구 자체에는 네. 뭐 집착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게 언론이나 메시지를 관리하는데 천재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언론을 향해서 뭔가를 던졌을 때
언론의 주목을 받는 기술 이 부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보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 내린 것 네. 같습니다. 만약에 노원병으로 간다면 거기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니까 경선을 한다든지 할 때 이준석 전 대표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인이 지금 어디로 출마할지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측 예단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금 용산이 많이 떨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만약에 대구에서 출마하게 되면 보수의 정립,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이제 논리를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이제 할 텐데 진짜 보수 대 가짜 보수의 싸움이 되겠죠. 그렇다 보면 이제 보수의 분열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쳐서 총선 결과를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보수의 재정립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지금 극우 아니냐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은데요. 보수의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정운영을 했던 사람으로서 참여해왔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 시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야당에서 해외 나가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돼가지고 외교 행위를 계속 하신 바 있습니다. 본인들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의 야당이 정말 무조건 잘못했다 얘기하시는 것은 본인의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외교는 서로 간에 우리 국내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지렛대를 삼아가지고 우리의 국익을 더욱더 증진시켜야 됩니다. 야당의 그러한 반대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서서 외교행위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지금 이 정부는 그러한 실력이 없어요. 지혜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매도만 합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